왼쪽에 보이는 고층 아파트 아래 온팍한 곳에 작은 마을이 하나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일명 새마을 마을이라고 하는데요. 몇 년 전부터 벽화가 하나 둘씩 그려지면서 마을이 화사해졌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곳을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금3동. 지하차도 옆 온포옥하게 자리 잡은 이곳은 개금 새마을 동리입니다. 아까 위에서 봤던 그 마을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자,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앙증맞게 아기자기하게 그려진 벽화들이 예, 저를 반겨줍니다. 아, 정말 이쁘네요. 마을에 수놓인 벽화는 2009년부터 학생들의 손에 의해 하나둘씩 그려졌다고 하네요. 이 꼬맹이 보세요. 예. 이야, 해 보인다고. 예. 벽화덕택인지 마을이 굉장히 화사하게 보입니다. 약도가 보입니다. 개금 13통 약도. 예.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집 주소 같아요. 아, 여기가 옛날에 미군 부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요즘 이런 약도는 보기 힘들죠. 이 자리는 아마 옛날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여기 앉아갖고 예, 더위를 피하고 소담스럽게 이야기 나누는 그런 자리 같아요. 야, 여기 보시면 굉장히 많이 열렸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무거워서 지금 이걸 가지를 다 받쳐놨습니다, 아기자기한 벽화를 따라가자 낯익은 열매 하나가 눈에 띕니다. 자, 이게 아주까리입니다. 여러분 이 노래 아시죠? 아주까리 동백꽃이 제 아무리 고와도. 아니, 여기 까보면 이거 나오죠? 여기에 일종의 기름 성분인데 식물성 기름 성분이에요. 그럼 마룻바닥을 이렇게 이제 윤기를 내고 했던 예, 그런 성분입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예, 네. 아이고, 이거 뭐 하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 결명자 갑니다. 네, 뭐, 결명자? 예. 아, 요한 열매 있네. 예. 중국과 남해평산 그 좋대요, 이게. 아, 이게 결명자 차구나. 예, 예. 이거는 어디 땄어요? 저 나무 있네, 넘어져 있네. 아, 저거? 어, 여기 있네. 아, 그럼 저거를 따다가 말라놨어? 말라놔, 이거. 그렇구나. 예, 까요. 예, 이 마을이, 이름이 뭐, 새마을 하던데. 옛날에 이 동네가 옛날에 새로 짓고 해가지고 새마을 동네라고 이름이 됐다. 아, 집이 새로 생기고 뭐 이랬어. 네. 아. 우째가고 뭐 할지역 자고 나면 사뿐하게 짓고. 그렇구나. 그래 놓고 새마을이다. 아. 마을 회관 건너편 좁은 골목길을 따라갑니다. 야, 이 봉창문이다. 야, 다락방에 연결되는 봉창문. 옛날에 이거 공부한다고 했으면 진우야, 놀러 가자. 친구들이 살짝 부르고 했던 예, 그런 생각이 나네요. 문 지붕이지. 대문 지붕에 보면 새마을 지금 아까 했습니다. 아마 이게 스레트하고 이런 게 이제 초가가 없어지고 새마을 운동 한참일 때 아마 달았던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두 사람 못 지나가겠네. 두 사람 지나가면 이래 지나가야 되는데. 어서 가세요. 길이 설어가지고. 예, 길이 없어서 설레요, 거의. 네. 아이고, 이게 연탄 아닙니까? 아, 연탄 보일라네. 연탄 보일라. 오, 요새 이 연탄 또 떼시는가 봐요. 기름값이 비싸서 그래. 기름값이 비싸가지고. 기름값을 감당 못 하고 전기세도 그렇고 하니까 연탄 때문에 조금 싸게 치거든. 그래서 네, 연탄을 맞습니다. 뗀다니까. 네. 요새 이게 한 장에 얼마입니까? 600원씩. 아, 싸다, 그치? 응. 아, 그럼 이거 하루 연탄 몇 장 들어갑니까? 요즘 같은 데는 하루 두 장, 겨울에는 하루 넉 장. 아, 이제 고기 제일 밑에 들어가네. 예, 이래가 불이 있는 걸 밑에 이으면은 이제 생연탄을 두 개 이어놔놓으면은 내일 이 시간까지. 탈춤놀이 그림이 길게 예, 꼭 병풍처럼 쫙 늘려있네. 예, 이제 큰 길이네요. 아마 이쪽에서 들어와서 이 마을로 진입하는 그런 것 같아요.
큰 도로와 철길 사이에 자리 잡고 있는 새마을 동네. 길을 따라가자 또 다른 풍경이 길손을 맞이합니다. 야, 이 맞은편에 정말 신기한 풍경이 지금 펼쳐져 있습니다. 집들이 정말로 성냥갑처럼 타닥타닥 붙어 있습니다. 보통 보면 저 사이에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통로가 있는데 통로도 없어요 지금. 도대체 어떻게 저 건물에 들어갈 수 있을지 제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과연 저곳에 통로가 있긴 한 걸까요? 자, 이게 이쪽으로 들어가는 원목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드디어 미로의 입구가 시작됩니다.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수 있을 만큼 좁고 가파른 계단길. 계단을 한 계단, 두 계단 올라가서 이게 지금 사람이 사는 집인데 완전히 동굴입니다, 동굴. 건물과 건물 사이 비집고 올라가자 마침내 출구가 보입니다. 따닥따닥 붙은 건물들 속에 몰래 숨겨놓은 길. 건물을 지을 때 미처 통로를 만들 겨를이 없었던 걸까요? 자, 이게 미로의 끝입니다. 바깥 세상이 펼쳐지네요. 아파트가 있고. 네. 자, 저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어림잡아 한 200m 정도 될 텐데 건물 틈이 네, 정말 1mm도 없습니다. 전부 따닥따닥 붙어있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통행을 하시는지 알 수가 없네요. 야, 이게 저쪽으로 통하는 문 같은데 양쪽으로 나 있습니다. 자, 먼저 왼쪽으로 한테 가볼게요. 아유, 시름 순수들이네요. 다니도 못하겠다. 이번에는 반대쪽 출구에서 또다시 좁은 통로로 들어갑니다. 한껏 몸을 웅크려야만 지나갈 수 있는 계단길. 멀리서 보면 어디가 입구인지 어디가 출구인지 모를 정도로 통로들이 여기저기 숨어 있습니다. 예, 바로 사람 사는 사람 사는 주택입니다. 사람 사는 집입니다. 여기 좀 그나마 좀 넓다 그죠? 넓어도 뭐 좁은 건 대동소이합니다 저쪽에는. 이번엔 바로 옆 통로로 들어가 볼까요? 자, 나왔습니다. 자, 저쪽이 예, 보입니까? 예, 저쪽이 예, 이쪽은 또 사람 사는 집으로 연결되어 있고 예, 밑으로는 옥상입니다. 옥상. 예, 지금 채소 가꾸고 그렇죠. 좁은 통로 너머에는 마을 사람들의 소박한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여기 보니까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 네. 언제부터 이렇게 짓습니까? 이거 예, 88년도 올림픽 한다고요. 그때 이래 막 무거가로 집이 너무 더러워가지고 더러워 기찻길에서 그리고 이래갖고 지으면서 아마 앞에만 지으면 됐겠는데 사람들이 그때는 철도 다닌 줄도 모르고 막 무거가로 지으러 해갖고요. 막 이러고만 짓는 게라 그때는 방도 개하고 이렇게 짓는데 요새는 다 거의 다 빈집입니다. 위에는 몇 사람 안 살아요. 올림픽을 개최하면서 예, 예. 일종의 정화 예, 깨끗하게 해야 된다 도시 정화 사업이다 그렇지. 예, 예. 한때는 방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로 북적였다는 개금삼동 새마을 동네. 그 많던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버린 걸까요? 야, 어디서 이렇게 고소한 냄새가 나노? 이 집인가 봐. 참기름 고추. 아, 이 집에서 나는 고소한 냄새 나네. 안녕하세요.
예, 아유, 수고하시네. 아, 예. 아유. 야, 꽃 소환 냄새가 많이 나던데, 예. 이 집인가 봐요. 예. 형이 마이크를 와이래 차고 있습니까? 아, 예, 시끄러워서 소리가 안 난다. 아, 시끄러워서 소리가 안 난다. 예, 아, 이 집에 손님이 꽤 많네. 이거 많은 거 아니에요? 아주머니, 예. 이 집에 찾는 이유가 있습니까? 사고, 친절하니까. 사고, 친절하다. 아, 그렇구나. 예. 이 가게 가보니까 한 2대째 됐던데, 하신 지 얼마나 되세요? 오래됐어요. 40년. 네. 어머니, 큰형님, 아드님. 제가 동생. 아, 동생. 네, 아, 큰형님. 아, 큰형님. 왜 다들 그렇게 보시더라고요. 한 2대 정도를 하셨으면 이 집에 무슨 또 오래된 골동부 같은 새끼인데요. 네. 저 도배기. 아, 이게, 이게 뭡니까? 아, 이게, 양철 동이. 네, 경상도말 양철도. 아, 물 떨어야 될 때 물동이. 야, 오래됐네. 예. 자, 여기, 대네. 예, 한 대. 요새도 보통 무게로 많이 하는데. 예, 요새 우리 집은 대라고. 그렇군요. 40년 된 겁니다. 40년. 예. 요거 같이 한 대 때로 40년 된 거. 요게 한 대짜리. 예, 예. 요거는 한 업짜리. 그럼 요거 10개에 예, 요거 하나. 예, 예. 아, 그렇구나. 요리하면 깨끼. 그러면 고두. 고두. 옛날 생각이 나네. 예, 예. 야, 이게 그러면 아버님 때 쓰시던 거. 예, 요거. 아, 2대째. 예, 예. 지금은 씁니까? 2대째 구수하고 따뜻한 점을 빠내는 방앗간. 아, 자, 여기 명패가 하나 붙어 있는데, 예. 서두원. 예. 어, 이 누구 명패입니까? 저희 아버님이십니다. 예, 근데 왜 이렇게 걸어놨어요? 저희 아버지가 여기 원래 이제 일대 예, 저희 예. 아버지가 하셨는데요. 몇 년 전에 오토바이를 배달 가시다가 사고를 나셔가지고 이번에 돌아가신 지가 한 석 달밖에 안 되세요. 아, 그렇구나. 예, 아, 저희 아버지 기리기 위해서 고생만 하시다가 가셔가지고. 그래 또 아버님이 또 예. 이루는 가업이니까 예, 예. 그런 정신도 이어받고 예. 아, 그렇구나. 교사시네. 당신의 정신을 이어받아 열심히 방앗간을 운영하는 듬직한 두 아들들을 보시면 아버님도 뿌듯해하시겠죠? 높은 건물들 아래 그림자처럼 자리 잡은 개금 새마을. 성장의 그늘 속에 사람들이 밀려왔다 빠져나간 빈 성냥갑 같은 동네. 하지만 이곳에도 꽃은 피어 있습니다.